서버들 이것도 MPD 그러니까 미디어 플레이어 데몬이라는 MPD 서버 이용해서 휴대용으로 만든 하이파이죠. 집에 가면은 여기 스피커만 꽂아주면은 집 오디오가 근데 간단히 이제 그 저는 이게 구성이 이제 라즈베리파이에 아치 리눅스 올리고 그 다음에 MPD 서비스 하나 따로 올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쓰는 장비라고 이제 추가된 게 여기 있는데 USB 덱이라고 이건 PC에도 쓸 수 있어요. 어디든 쓸 수 있는데 그 USB로 저희가 이제 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보내주면은 얘가 나노로 변환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장비의 이제 성능에 따라서 음질이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능 자체가 이제 헤드폰 쪽, 앰프가 좀 있어요. 헤드폰 앰프 기능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고, MPD 서비스는 이제 그 제어를 이제 서버니까 제어해 주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데, 그건 PC나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헤드폰으로 사용해도 돼요. 휴대폰으로 MPD를 운영을 하는 거죠. 제어를 하는 거죠. 사운드의 성질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국가 부를 비교하면 되겠네. 이거 듣다가 그쪽은 확실하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사운드를 두 개로 꽂을 수가 있어요. 저는 자, 그럼 이거 뭐 출퇴를 합니다. 아,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저트가 이거 한번 더 이게 여기서 나왔었는데 뭐. 같은 거예요. 이거 이거 차이다. 이거 안 나와. 지금 안 나와요? 제가 껐어요. 껐어요. 지금 이것도 수치가 있어요. 이건 자체 안에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서. 크게 내보는데 언제 들리지 마요. 사실 기간도 사람마다 아니야. 좌우로 바꿔 들었어요. 제가 음악을 꽤 많이 듣거든요. 음악 따라 좀 다릅니다. 제게 좀 조합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건 굉장히 좋은데, 나. 소리 안 들어가. 아, 그래요? 소리 안 들어가요? 43만 원이니까. 탄성 안 들어가. 그게 음질이라는 건 사람마다. 맞아요, 사람마다. 저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세팅이, 제게 지금 전부 다 고음에, 전보다는 저음이 좀 센 스피커 유지기라서 헤드폰이네. 그래서 고음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음이 좀 약한 놈이면. 이게 베이스가 되게 약하고, 그러니까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꽉 채워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선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상도가 좋은데,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이건 사정과 떨어진 이유가 안에 자체 저게 들어있었어요. 노이즈 캔슬링하고 자체 인큐라이즈 비슷한 게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들으려면 모니터링 해놓고 놓고 싶은데.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뭐 스피커로 꽂아주셔도 되고. 제가 라즈베리파이로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제 좋아요. 자체 집이. 자체 사운드 칩이 그 사운드 칩도 문제고 근데 저 이게 모든 게 이제 약한 전원을 나눠 쓰다가 보니까 발생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쪽 3.5파이트는 거의 엉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HDMI 쪽으로 나가는 건 다행히 디지털로 나간 쪽이라서 그거는 이제 받는 TV라든지 뭐 장비들의 이제 리시버들 등등에 그놈들이 이제 또 그 아날로그로 컨버전하는 그 칩들의 성능에 따라 좀 제가 HDMI 못 들어가요. HDMI HDMI 모니터 중에도 HDMI 전화 깨끗한 거 아날로그가 좋나? 영화 HDMI 쪽에서 만약에 뭐 TV 같은 거 쪽에 여기 HDMI 연결하면 거기 보면 이제 광 출력 같은 거 있어요. 네. 최근질로 들어보시면 이제 그거를 다시 또 대고로 뽑아서 스피커로 또 하면은 소리는 이제 엄청 좋아요. 괜찮겠네요. 네. 그러니까 파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의미는 단순하게 지금 음악을 USB로 넣어주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연산에 맞는 거. 지금 그러면 SD 카드에 지금 음악도 담아놓은 거예요? 네, 다 담아놨어요.
소스는 뭐 MP3는 아니고 뒤섞여 있어요. 제가 음질 때문에 기타치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 파일들이 뒤섞여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거는 원래 원소스가 FLAC 441이고 그러니까 무선실 녹음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궁금한데요. 플라그 핸드폰에 그러니까 MP3가 서버니까 예, 보면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모니터도 지금 안 달아놨잖아요. 그럼 어떤 곡이 조가야 되고 제가 다음 곡 넘기고 이런 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리모컨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PC에도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자체적으로도 이제 로컬 쪽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이어폰 꼽아서 들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똑같은 음악을 검토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까 네. 아니,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왜 좋게 MP3로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지. 네. 어차피 소리는 거기서 거기인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금방 들어봐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공부를 뉴노분이 혹시 잘 아세요? 그 분 완전히 그쪽으로만 파신 분 같더라고요. 다른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아, 근데 이걸로 들으면 그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몸을 좋아하시는 거 같으세요? 몸을 좋아하시는 거 진짜 왜 아,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이런 음질을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예? 그 얘가 처음 보고 제가 훈련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서울에 가는데 휴대폰을 했거든요. 휴대폰이 이쪽으로 활동을 해주고 얘가 지금 SD카드에다가 시간을 들으면 다시